봤다니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스님은 알고 예, 계신가요? 아주 신기하죠. 그 오는 손님들이나 등산객들, 내방객들이 예. 그 나무 앞에서 다 기도하고 행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여주시겠다면서 나무로 이끄는 스님. 그런데 그 특별한 흔적이 대체 어디 있는지 목이 빠져라 쳐다봐도 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한 11m 되는 꽃인데 예. 자세히 보시면은 요 가지를 따라 쭉 한번 와보세요. 네. 가지요? 네. 가지를 따라오라고 라오? 어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뭐가 있나 그래. 뭐 위로 가죠 뭐 하늘로. 여기서 이제 다시 땅으로 밑에 꽂힙니다. 왜 이래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무 하나가 더 생겼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예, 예. 천년 은행 나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무 가지가 쭉 뻗어나서 땅에 박히다니만은 다시 위로 솟구치면서 멋스러운 은행 나무로 태어난 겁니다. 손잡고 있는 거. 나무 가지와 자식을 낳듯 어미 나무와 새끼 나무처럼 연결돼 있는데요. 자연의 신비가 빚어낸 걸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뿌리를 내려서 이 새순이 돋아남 그런 이제 후손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한 몸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진짜. 이렇게 낳아서 키우듯이 이 은행나무가 이제 1200년 오랜 이제 노고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후손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했는 모양이에요. 아니 나뭇가지가 보통은 이렇게 위로 쭉 옆으로 쭉쭉 뻗어야 정상인 법인데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새나무를 만들어냈는데 참 거 신통방통합니다. 보존 가치가 높아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나무가 여기가 유일한 나무일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나무 스스로 후손목을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산림 전문가 선생님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숲을 다니는데요. 다녀도 아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그 어린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었을 때 그 잘린 부위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새로운 은행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자연적으로는 아주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지가 땅에 박혀서 뿌리가 내리려면은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가지가 늘어져서 땅에 박히더라도 바람에 흔들리거나 하면은 뿌리가 내리거나 새로운 나무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아주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후손목을 스스로 키워낸 은행나무의 영험함을 기려 이곳에서 매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원을 빌러오는 발길도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영국산행나무는 현재 뭐 하나 이렇게 후손목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많은 후손목을 키우는 나무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응? 아니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후손목을 키우는 나무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이제 궁금한 거 절대 못 참는 우리 엑스파이 제작진 그 정체를 확인하러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나무 아래 모인들 마을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아유 어르신 이 나무가 신기하다고 소문난 나무 맞나요? 아 시방 요거? 아니 저 노란 거 저기 이것도 다른 나무네. 꽃나무네. 아유 참말이 뭐라고 시방 이것도 딴 거네. 아 그래요? 꽃나무가 이쪽에도 있어. 나무를 비워서 한달 꿈이 나도 벌어진 것 같네. 아 여기는 엄청 큰데 뭐 엄청 커요 그래요 많이 커요. 나는 뭐가 있어 거기? 29가지. 29가지요? 이거 참 이거 보기 드문 일이지 사실은. 이거 나무에 나무가 큰다는 건 그건 희귀한 일이니까. 희귀하죠. 아유 토론 벌릴만 하네요 정말 벌릴만 해요. 그런데 원뜻 봐선 왕 버들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다른 나무가 또 어디 있나요? 궁금해 보여. 팽나무. 어? 여기 팽나무. 이건 벚나무. 벚나무? 벚나무 지금 열매가 달려있어 지금. 아니 지금 나무가 저 감자 품고 저거 뭐야 산똥나무. 에이? 산행두나무가 여기. 앵두? 앵두나무도 위에. 앵두나무요? 에이 설마. 대충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어디 보자 우리 저.
아니 왜 어머 진짜 앵도 맞나요 저거? 어머 오, 이것 말고도 왕버드 나무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데.